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삭의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의 교훈과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0년 가까이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으니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20년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식을 갖지 못해서 오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주시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이름과 같이 몸에 털이 많고 몸의 색깔이 붉고 남성적인 그 야성적인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이고 또 속이는 자, 또 사기성이 있는 이러한 아주 유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자녀를 얻게 되고 자녀의 미래를 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자녀를 기도로 키울 때에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의 아픔도 오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삭이 리브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면 그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그 아내의 슬픔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기도예요. 부부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기도했어요. 25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리브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큰 자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 대부분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그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야곱에게 뺏어서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에 리브가에게 보여주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보여주셔서 저는 리브가가 성경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해를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돈 남기려고 그러지 말고 지식 남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지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가정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도 성격이 모습이 다 다르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둘입니다만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전혀 반대예요.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은 에서가 남성답고 활달하고 정말 사나이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성적이고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동생이 잠깐 형 나에게 장자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다 줄게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삭의 영적인 축복이 이제 그 아들에게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그 장자권을 말하고 있는데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후대의 자손으로 만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그 장자권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은 축복권은 미래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오늘 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내려가서 보면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망령된. 망한 자식이에요. 망한 자식. 영적으로 망한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수단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망한 놈들이에요. 망한 놈들이지.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오늘 망한 사람들입니다. 망령된,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망령 부리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해쪽 속으로부터 아내를 두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육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럴 때 26장 35절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그 에서가 취한 아내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록 외적인 면에서 성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면 미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요. 이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오랫동안 계획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으면은 이 타축 달라고 그러면 충실히 뭘 거기서 무슨 토를 달겠어요. 벌써 계산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영적인 장자권, 그 축복을 갖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미래지향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에서는 장자권을 헌식자같이 버려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환경에서 온 것이에요.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사냥하며 들에서 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정에서 신앙과 접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망령이 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장막이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장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과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고등학교면 끝나요. 이제 대학 가면 다 뿔뿔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과 가정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은 고등학교 시간까지예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신앙.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신앙을 집어넣을 수 있까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골프 치는 거하고 골프 치는 거하고 자식 못 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밖에 없어. 우리는 환경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제단을 통해서
이쪽에는 영어 버전이 나오고 이쪽에는 한글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읽게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읽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거 가정 예배 드리면 10분이면 끝나. 그날 조금 길으면 12분. 네. 오늘 우리가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정 재단을 쌓아야 돼요. 네. 오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게 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축복권이 뭐예요? 뭐 돈 많이 나오고 뭐 성공하고 이게 축복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축복권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장자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력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밖으로 떠도는 생활에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장막에 들어온 뭐예요? 집에 오면 잠자는 밖에 없어. 나가서 사냥하다가 집에 오면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떠도는 거는 너무 재밌어. 근데 교회만 오면 잠자야지. 밖에서 피곤하게 다 모든 시간을 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야, 교회만 오면. 이게 바로 균력의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그 축복권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아무리 해봐요. 들어요.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아빠가 무서우니까 이 꼴밤이 날라오니까 하는 척 하는데요. 우리 애들 이제 크니까 내가 힘을 해보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세요. 이제 대학을 가봐요. 자녀같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격 따지고 마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 돼요. 신앙으로 가야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에요.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햇사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근심이 됐다고 했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되도록이면 믿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우자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학군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환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오면 신앙의 환경에 젖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짧은 시간 보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하고 힘쓰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야곱을
시신시켰어요.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냈잖아요. 오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좋은 배우자라도 만날 그런 그 생각, 의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는 자기의 오빠 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부모님은요, 축복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오늘 부모님의 그 축복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민수기 6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사장의 역할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이 자녀에게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얘기만 해, 복되는 얘기만 해. 그 아주 그냥 증오하고 뭐 아주 모욕하고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악으로 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을 빌어줘요. 늘 복을 빌어요. 정말 마음에 내가 내키지 않아요. 하는 짓거리가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 악으로 갚으면 증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복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옷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야곱이 복받은 것입니다. 네, 욕심쟁이죠. 남을 속이는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대한 것을 알고 이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약점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외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참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자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례들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부족하다, 내가 허물이 많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공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풍성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